인천 송도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월드헬스 시티 포럼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등 다가오는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20개국의 전문가들과 150명 학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습니다. 건강 관련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월드 헬스 시티 포럼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험의 세계와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팬데믹과 인구 고령화, 각종 기후 문제 등 미래 인류에게 닥칠 위험을 해결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팬데믹이라든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포럼 첫날인 20일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이 개막식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계와 정부, 기업이 함께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이 열립니다. 유정보 시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 송도가 건강한 도시로 상징될 수 있도록 월드 헬스 시티 포럼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인천의 이런 보건의료 또 스마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